안녕하세요. 수련신공 자오련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네, 이번 질문은 선생님이 이제 애동지사잖아요. 네. 정확히 신내림 받으신 지? 이제 한 두 달 됐나? 두 달, 2개월째 됐죠. 네. 근데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. 갓 신내림 받은 문화는 영이 더 맑아서 점을 더 잘 본다. 그리고 영이 더 맑다. 맞을까요? 갓 신내림 받았으니까 뭐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뭐 만신 선생님들은 영이 안 맑고 탁한 거는 아니잖아요. 그쵸.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이제 받았으면 그 맑은 영을 지키기 위해서 갈고 닦고 기도를 많이 해야죠. 뭐 무조건 뭐 갓 신내림 받았다고 영이 다 맑고 이런 게 아니라. 일반인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더라고요. 네. 애동제자니까 갓 신내림 받았으니까 아직 영이 맑아서 점을 더 잘 볼 거다. 그래서 선생님이 딱 애동지사시니까 선생님한테 직접 저 질문을 드려본 건데 선생님을 생각했을 때 선생님은 점을 좀 많이 잘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애동지사로서 저는 뭐 못 본다고 생각은 안 해요. 그러면 선생님 점을 볼 때 이렇게 막히는 부분도 없이 그냥 딱 나오시는 거예요? 나오는데 조금 안 좋은 부분은 제가 약간 막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. 저는 그런 말을 안 좋은 말을 이렇게 확 이렇게 내뱉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또 그런 말은 또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얼버무릴 때도 사실은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그런 많은 손님을 상대했을 때 상담을 했을 때 좀 불만을 가지셨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 없어요? 거의 다 만족을 하셨던 뭐 그분들의 뭐 속마음을 제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뭐 큰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주로 나이대가 오늘 나이대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보시나요? 다양했어요. 다양했어요. 그리고 뭐 성별도 그 다양했고요. 남자 혼자 오시는 분도 있고 남자분이 뭐 전화 점사 보시는 분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. 다 다양했어요. 선생님의 점사에 있어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? 점사에서 가장 자신 있는 거는 그 뭐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상담을 잘 해드리는 거죠. 보통 뭐 좋은 일로는 잘 안 오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일로 오셨던 그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. 저는 뭐 그런 거는 좀 잘 해드렸다고 봐요. 그러면은 애동대장을 찾아다니시는 손님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. 네.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뭐 저는 이제 신내림 받은 지는 이제 한 두 달 정도 됐고요. 이제 오시면은 일단은 뭐 때문에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마음을 좀 잘 헤아려서 진심으로 상담을 잘 해드리고 해결책까지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조금 안 좋은 일 있거나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뭐든지 이제 상담하러 오시면 제가 잘 해드릴게요. 달란트만 아니 그게 선생님이라고 아니 욕할 것 같아요. 욕 안 해요. 댓글 욕 안 해요. 이미 다 하시고 그러시면 어떡해요.